안녕하세요. 다다플라워입니다. 저희 매장은 경기도 파주라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늦게 장미들의 개화가 시작되어 매일 하루가 느린 즐거운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슬슬 봄꽃들을 정리하고 고운과 장마에도 튼튼히 버텨줄 여름 야생화들로 꾸미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그에 맞는 수품들로 찾아왔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여름의 꽃 중의 꽃은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는 내향성이 강하여 도지 활동이 가능하며 무더운 여름, 화사한 색상의 꽃이 아름다워 정원 등 다양한 공간에 식재되고 있는 인기 품종입니다. 또한 병충해에 강하고 추위와 더위에도 강하여 노지에 척박하고 건조한 흙에서도 잘 자라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긴 개화 기간이 지속 가능한 점도 에키네시아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겹 품종의 경우 홋꽃에 비해서 씨앗으로 번식을 할수 없고 매년 수입되어 온 뿌리만으로 번식이 가능하여 가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기존 화려한 겹꽃과 더불어 올해에는 더욱 화려한 선시커 품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소품은 외성종이 입고되었으며 깔끔하고 단정한 크기의 모습입니다. 노랑, 빨강, 분홍, 주황, 다양한 색상의 큰 얼굴을 가진 에키네시아로 중품은 물론 소품도 꽃대를 달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골 귀찻길하면 연상되는 겹 접시꽃입니다. 소품으로는 분홍과 빨강이 색상이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대품에서는 현재 개화 전으로 색상 구분이 불가하여 랜덤으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접시꽃은 키가 위로 자라며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기 때문에 화분보다는 마당에서 땅심을 받아야 하는 식물입니다. 정원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품종과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는 겹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본래 기본적으로는 하얀 마가렛꽃과 닮은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노지에 심으실 시 키가 많이 자라는 대신 줄기가 단단하여 지지대가 필요 없이 깔끔하게 자랍니다. 장기 개화용으로 비옥한 사질 토양을 좋아하며 물을 좋아하나 장마철 심한 가습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중품으로는 골드 펀치, 그리고 화이트가 있으며 겹꽃입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루나는 단정한 모습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스카비오사는 솔잎꽃으로 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노지월동도 수월하고 해를 많이 볼수록 많은 꽃대를 지속적으로 올려줍니다. 코레오피스는 우리나라의 여름도 겨울도 잘 견뎌주는 야생화로 정원의 관리가 힘든 부분에서도 쉽게 키우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늦봄부터 가을까지 개화가 이어지며 중간 시기쯤 커팅을 하여 새순을 받는 것도 개화 기간을 늘리는 그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개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필요로 하며 화단에서는 키가 50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앞쪽보다는 중간 코너에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다음으로 연 그린빛 풍성한 꽃대를 달게 되는 목수국 라임라이트입니다. 라임라이트는 밝은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며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이는 초록이로 봄과 여름철에는 2주마다 액비를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한 화분에 두 대가 심어져 있으며 꽃대도 올리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사루비아 핫트럼펫인 시다세이즈는 노지월동이 가능하며 정원에서 키우실 때에는 중형종으로 50에서 80cm까지 자라며 곧은 꼴주기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향기 왕관 골무라는 이름으로 더욱 유명한 오레가노입니다. 시원한 묵향이 너무나 좋은 허브입니다. 밝은 녹색의 잎이 층층이 나고 순 끝에서 앙증맞은 분홍꽃을 보여주며 해를 볼수록 물드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더위와 건조에 강하여 삽목도 잘 되는 품종입니다. 비덴스는 기본적으로 꽃인심이 워낙 좋은 친구로 영양이 풍부한 유기물 용토에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노란 계열도 예쁘지만 비덴스 품종에서는 분홍색이 귀한 편입니다. 하늘바라기는 키가 1m가 넘게 자라며 가뭄에도 매우 강인한 식물입니다. 숙근으로 노지월동을 하며 개화기는 7월부터입니다. 입에서 아나스 향이 나는 세이지 블루앤블랙은 검정색과 파란색의 대비가 무척이나 멋스러운 품종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편이며 병충해에도 강인한 편입니다. 아나스 향은 감초보다 조금 더 달콤한 향입니다. 존 미역치는 일반 미역치에 비해 키가 작고 단정합니다. 노지에서 해마다 무리지어 왕성하게 번식하며 별도의 관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꽃의 크기는 작으나 여러 송이가 뭉쳐 샛노란빛 포인트로 안성맞춤인 식물입니다. 꽃의 모양이 용우의 머리를 닮아 지어진 이름 드래곤스 헤드입니다. 우리나라 자생 산지에서 잘 자라는 숙근성 단연초로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편입니다. 달린 꽃대 외에도 곁가지에서도 순과 꽃대를 잘 내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7월에서 9월이 개화기인 루드베키아는 키 작은 해바라기라고도 불리웁니다. 루드베키아는 질병과 병충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매우 강인한 식물이며 물이 잘 빠지되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게라텀은 정원에서는 봄부터 서리 내릴 때까지 꽃을 보여주지만 베란다에서는 겨울에도 꽃을 보실 수 있는 식물입니다. 겨까지를 잘 내는 식물로 여름철에는 진 꽃을 바로 정리해주며 방그늘 해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잎꽁의 다리는 전국 어디서든 노지 활동이 수월하며 여리여리한 꽃도 매력이지만 시원한 잎사귀의 매력이 여름철에 더욱 돋보이는 식물입니다. 본래 자생지는 산속이라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편입니다. 데모루는 해를 좋아하는 식물로 해가 부족할 시 웃자람이 크고 꽃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단에서는 가을까지 풍성해지며 꽃을 보실 수 있고 단연생으로 키우실 시에는 겨울에는 베란다로 들여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화과의 여러 해 살이 식물로 풍성한 꽃송이들이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야생화 공자가스타입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화분의 겉흙이 살짝 마른 듯할 때 물을 흠뻑 주시고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얇은 줄기에서 아주 작은 꽃들이 초가을까지 개화하는 실패랭이입니다. 어느 정도 보았다 싶으실 때 커팅을 해주시면 새순에서 또 꽃대를 올리는 아이로 실같이 얇은 줄기 덕에 화면보다는 실물로 봐야 매력이 넘치는 식물입니다. 다음으로는 화면으로 잡기도 어려운 아지랑의 끝 줄기는 끝에 달린 노란 꽃으로 존재감을 알립니다. 아지랑이의 은색잎은 해를 무척이나 좋아하며 일조량이 적을 시 잎의 색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약간 건조한 환경이 좋으며 잎사귀는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만 자라 은숙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봄에는 초록빛, 가을에는 붉은빛으로 물드는 뎁사리는 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잎사귀의 여리함이 건조에 약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강해 노지 화단에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다음으로는 돌틈에서도 잘 자라며 꽃대를 달기 전과 후가 매우 다른 느낌을 주는 심피안드라입니다. 꽃은 손톱만한 종꽃으로 수수한 연보랏빛이 매력적이며 한 대를 올리기 시작하면 매우 많은 꽃을 달기 시작합니다. 푸른빛이 매혹적인 리소도라는 추위에 강해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직사광선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건조에는 약한 편이기는 하나 배수가 불량할 시 뿌리가 잘 썩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용토에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계보르니아의 앙증맞은 분홍꽃도 좋지만 시원한 향을 내뿜는 초록잎이 더욱 좋은 식물입니다. 꽃은 개화를 연중 반복하며 얇은 줄기도 커팅을 반복하여 수영잡기에 수월합니다. 작은 관목으로도 키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담과의 식물인 엑사쿰은 직사광선보다는 간접광을 선호하며 물줄기의 까다로워 이런 경우에는 화분 받침에 일정량의 물을 주기적으로 조명 관수하여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꽃이 화려한 단연생 어부 벨가못입니다. 내한성이 강하여 뿌리로 월동하며 다음에 싹이 올라옵니다. 벨가못은 해를 좋아하는 식물이며 물을 줄 때에는 흙이 완전히 마르고 건조해 보일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과 블루문 두 품종입니다. 클리핑 로즈마리는 다른 로즈마리에 비해 키우기가 매우 쉬운 품종입니다. 잎과 줄기를 많이 내는 품종이며 줄기가 단단하여 수영잡기에도 재미가 있는 품종입니다.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며 향이 좋아
디퓨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봉우리일 때는 주황색으로 펴서는 노랑으로 쨍한 느낌의 앵초입니다. 보통의 앵초와 비슷한 수분한 환경을 좋아하며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계단처럼 층층이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리아트리스는 대표적인 여름꽃으로 시원하게 자라 핫도그 모양의 꽃을 피웁니다. 기존의 품종은 너무 키가 자라서 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코볼드는 외성종으로 적당한 키에 단단하게 서 있는 품종입니다. 수쿤 로벨리아로 불리우는 수잔대는 노지 월동이 가능한 꽃부자 꽃입니다. 주변에 습도가 높거나 물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현재 가운데서 길어지면서 꽃대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명하고 화려한 색감의 금계국은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보여주며 전국 노지 월동도 무난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양지에서 키워주시고 베란다에서도 온도만 맞는다면 겨울에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화과의 여러의 살이 식물인 춘절국입니다. 개화기는 봄이며 양지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편이며 화분에서 키우실 때에는 목질화가 가능하므로 나무처럼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금화귀의 키는 2m까지 자라는 편이나 현재 농장에서 출하된 상품의 경우 외화재를 먹어 작은 키로도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안젤로니아는 해를 좋아하며 일단 땅에 뿌리를 내려 정착하면 설이 내리기 전까지도 수시로 새 꽃대를 올려줍니다. 가뭄과 장마에도 잘 견디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설이 내릴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꽃대를 올리는 초록이로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 꾸준함에 사랑하게 되는 버베나입니다. 꿀풀목과로 나비와 벌을 끌어당기는 아이입니다. 필요한 곳에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노지활동 시 별도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화하는 여름을 대표하는 노지활동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잎에 물을 저장하는 습성이 있어 건조에 매우 강한 편입니다. 습함을 견디기 힘들어하니 심으실 때 배수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오라는 바늘꽃, 나비꽃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웁니다. 봄부터 설이 내릴 때까지 쉬지 않고 꽃을 보여주며 해를 좋아하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습성으로 가뭄에도 매우 강한 편입니다. 물빠짐이 좋고 햇볕이 좋은 곳에서 잘 자라는 여우꼬리 맨드라임이입니다. 여름에 더위에 강하고 가습에도 강해 우리나라 여름철에도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지만 은은한 향으로도 시선을 끄는 향기별 가감이입니다. 낮게 깔리며 옆으로 펼쳐지는 식물입니다. 남부지방 노지활동 가능합니다. 철포백합은 우리나라 토종 백합입니다. 백합은 매년 번식을 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은 캐내어서 재배치하시는 것이 구근의 손실을 막는 방법입니다. 현재 소품, 중품 모두 꽃대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알프스 안개페랭이는 수꾼 안개초로 성장도는 매우 빠른 편이나 높이 자라지 않고 줄기가 퍼지며 꽃대를 올리기 때문에 집피식물로도 추천드립니다. 농장의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겨울을 나고 순을 올리고 있는 화분입니다. 고산 장구채는 이름 그대로 추위에 강한 야생화로 고온 다습에는 힘들어하기 때문에 돌틈 정원에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이름에 고산이 붙은 경우에는 보통 돌을 같이 심어주시는 것이 온도와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더욱더 다양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